지난달 역대급 홍수로 220여 명이 사망한 스페인에 겨울을 앞두고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폭설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기온과 뜨거워진 바다가 그 원인인데요. 온화한 지중해성 날씨의 나라들마저 기후재난 속에 놓인 현실, 장하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스페인 남부 말라가, 11월 중순 몰려온 태풍에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불과 보름 사이 1시간에 30에서 40mm를 넘나드는 집중호우가 3차례나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홍수로 220여 명이 숨진 동부 발렌시아도 올리브가 자라는 전형적인 지중해 기후입니다. 하지만 1시간에 최대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가장 비가 집중된 튜리스에는 771mm, 1년 강수량을 훌쩍 뛰어넘는 비가 하루에 내렸습니다. 1차 원인은 다나라고 불리는 차단 저기압입니다. 상층 대류권에서 떨어져 나와 아래에서 고립된 저기압이 지중해의 따뜻한 공기와 섞여 한 곳에 긴 시간 머무르며 폭우를 쏟아붓는 현상입니다. 지난 1957년에도 큰 홍수로 이 지역에서 80여 명이 숨졌지만 이번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대기도 바다도 더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Every one degree warmer that the air is, it can hold about 7% more moisture. We've estimated that similar events have become about 12% more intense and probably about twice as likely as they would have been in a pre-industrial climate, about 1.3 degrees cooler, without human-caused climate change. 50km, 서울 잠실에서 경기 평택에 이르는 정도의 구간이 물에 잠겼는데 낮 동안 강둑에 갇혀있던 물이 불과 몇 분 만에 쏟아져 내려 평일 저녁 퇴근길 차 안에 있던 사람들과 저지대의 집, 사무실까지 쓸어버렸습니다. 예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고가 늦었습니다. They were already neck deep in water when they got those alerts on their cell phones. You know, that suggests something's gone very wrong there with the warning system. 지구 온도는 나쁜 시나리오를 따라 21세기 2.6도 상승의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노력과는 별개로 이미 눈앞에 온 위험에 대한 대비가 적도 인근 일부 지역에만 해당하는 과제가 아님을 스페인 홍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